누가 왔어? 어, 네? 감사합니다. 어우, 누가 이렇게 저거는 월세가 밀렸을 때 두드리는 소리인데? 저기요! 어. 왔구만! 네, 들어오세요. 안녕! 오빠 문을! 우와, 작업실로 아니, 문을 이렇게 쓰... 예, 맞나요?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대단하신 분이죠. 우와! 멋있다! 1박 2일 하다가 제가 시현 오빠랑 짝꿍을 하게 돼서 친해지게 됐는데 연기 얘기도 많이 조언 받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해졌습니다. 짠! 어 뭐야? 햄버거? 지금 이제 작업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녁 밥 먹었어? 안 먹었어. 지인분들이 아까 많이 오셔서 그림 그리고 가신다고 했는데 이제 오빠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가지고 초대를 하게 됐어요. 어, 오빠 생각해보니까 진짜 내 작업실 처음이네. 어. 야, 이쁘다. 어, 오빠 생각해보니까 내 전시도 안 왔었지. 못 왔었지. 그치? 안 보여줬으니까. 아니야. 초대했어. 아, 그랬어? 오빠가 못 온 거야. 아, 저녁 밥 먹었어? 안 먹었어. 아니, 뭘 좋아할지 몰라가지고. 다 준비했어? 햄버거로 준비했어. 어, 여기서 햄버거는 처음인 것 같아. 맛있게 먹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아, 저날 너무 배고파가지고. 먹어야지, 먹어야지. 아니, 근데 활동하는 것도 바쁠 텐데 언제 이런 거를 그리는 거야? 안 바빴는데. 아, 그래? 아니, 그래도 이게 나는... 작년에 너무 안 바빴어. 열심히 그렸어. 전시 준비할 땐 진짜 살았어, 여기서. 그래서 첫 전시 때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렸던 작품들이었던 것 같아요. 첫 전시 작품들이. 그리고 팬분들이 당명록 적어주신. 아~ 전시 때 저도. 근데 나는 사실 나는 이제 막 사진 찍고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야.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서도 어 언제 한번 사진 찍은 거 한번 이렇게 전시 한번 해봐요 이러는데 사람들이 되게 좀 비난할 것 같은 거야. 나는 그게 되게 두려워서 무언가를 되게 도전해보고 싶어도 난 좀 이게 겁났을 것 같거든? 나는 그래도 약간 자신감을 갖고 했던 것 같아. 내가 열심히 하면은 비난받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랬지 뭐. 난 연기가 좀 그래. 뭔가 그래 오빠가 저번에 얘기한 적 있잖아. 아이돌들이 NG 내면은 온다고 내가 못하면 욕먹겠지? 라고 해서 그 부담감? 사이코패스 다이어리 때 게스트로 너 잠깐 나왔었잖아. 별일 다 있네요. 역시 약간 다르다. 네 이런 느낌처럼 촬영 현장에서 나한테 되게 밝게 막 이렇게 할 줄 알았어. 안 밝았어? 그때? 엄청 긴장한 거야. 뭔가 한 테이크 갈 때마다 막 되게 막 프레셔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? 아, 그랬어? 나는 네가 항상 드라마 한다고 이렇게 하면 그때 느낌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. 저렇게 중간 투입해서 연기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. 뭔가 처음부터 같이 이렇게 젖어서 가면 좀 쉬운데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가서 연기하는 거는 그들 분위기에 내가 저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서 진짜 힘들더라고. 그 흐름과 관련 없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면. 맞아요. 힘들어요. 맞아요. 특별 출연이 좀 다들 친해져 있는데 저만 맞아요. 안 친하니까 좀 어색한 힘들어요. 게 있더라고요.